경북 최초의 개방형 면장인 안종천 신임 안개 면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면장에 기대감이 적지 않은데요. 성나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종천 면장은 취임식에서 안개면을 지방소멸의 위험지역에서 지방성장의 대명사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면장은 취임식 후 곧바로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역민이 뽑은 면장은 다른 행정을 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마 그래도 안개 인원이 인구가 좀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러고 능력 있는 면장님이 들어오셨어. 신임 면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근무하고 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합니다. 이 기간 도와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이웃사촌 10원말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주민 바람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판로 개척 등 주민 체감형 민생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 시설, 그것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농촌만이 가진 그런 앵커 시설들을 만들어서 외진들한테 안개면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의성군도 첫 개방형 면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웃사촌 청년 10원 마을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안정되게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 최초로 개방형 면장을 도입한 의성군 안개면.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책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신임 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